50세 이상이라면 엽산을 챙겨 먹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실버 세대의 엽산 섭취가 인지 기능의 모든 측면에서 개선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사물을 기억하는 능력 등에 도움이 됩니다. 이 엽산은 식단에 포함하기 쉬울 수 있는데요. 녹색잎 채소와 시금치, 완두콩, 과일과 채소 등 우리 식단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분이라면 엽산 결핍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엽산이 주는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는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청력 손실을 억제합니다. 몇몇 분들은 50세 이상이 되면 청력이 이상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엽산을 섭취함으로써 청력 손실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청력 손실이 많이 진행된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평균 엽산 수치에 못 미치는 적은 양의 엽산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도움을 주는데요.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되면 심장병과 혈관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체에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필수 아미노산 성분인 메티오닌 분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엽산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충분하게 엽산을 섭취하지 못하면 메티오닌 분자 전환이 느려지게 되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식단에 엽산이 풍부한 키위나 시금치 등을 포함시킨다면 엽산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식단에 엽산 식품을 포함하여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 약만 섭취했을 때보다 엽산을 같이 섭취했을 때 뇌졸중의 위험이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모발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모발 건강인데요. 머리카락 모낭을 건강하게 강화해주고 머리카락이 성장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천연식품을 통한 식이요법이 모발 성장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피부 탄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피부가 노화되는데요. 하루하루 피부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엽산을 섭취하게 되면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세포와 조직에 영향을 주어 피부 건강에 좋은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특정암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에도 암은 무서운 질환인데요. 주위에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엽산은 유방암, 폐암, 췌장암을 포함한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서 엽산 수치가 낮게 되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하게 되고 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연식품의 엽산이 아닌 보충제 형태의 고용량 엽산 섭취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기존의 암과 종양이 있는 분들의 경우 보충제 형태의 엽산 섭취가 종양을 더 성장시킨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암이 없는 분들에게도 일부 유형의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보충제 형태의 엽산과 암과의 관계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보충제 형태의 엽산 섭취가 좋지 못하다는 연구도 있듯이 천연식품에 함유된 엽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단에 엽산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포함시킨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엽산이 많은 대표적인 과일로는 키위, 딸기, 사과, 감귤류 등이 있고 야채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에는 김, 미역, 조개류와 홍합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빈혈을 감소시켜줍니다.
인체에서 충분하게 적혈구를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 무기력하고 피곤한 증상과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로 진단을 받았다면 식단에 엽산식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부족하다면 풍부한 엽산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의학저널의 연구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처방을 받은 분들은 엽산 보충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종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물인 메토트렉세이트 때문인데요. 이 약물은 치료에 효과적인 약이지만 몸에서 엽산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엽산을 보충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메토트렉세이트의 위장 부작용을 7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처방을 받은 분이라면 의사의 상담을 통해 엽산 섭취량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손톱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손톱이 항상 짧거나 성장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엽산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은 손톱 성장을 도와주고 강화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열 번째, 좋지 못한 기분과 우울한 생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를 엽산이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엽산이 짜증이나 기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분이나 감정, 우울한 생각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엽산을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치료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저체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엽산을 섭취한다고 해서 체중을 늘려주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한 연구에서 저체중인 분들을 조사한 결과 엽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엽산이 많은 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한다면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